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10월 23일 수요일 개장전 시험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다우존스 0.15% 하락, 나스닥 0.72% 하락, 반도체 지수 0.77% 하락, 자, 독일과 영국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상해 종합지수 전일 상당히 중요한 위치였는데요. 0.50%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일 우리나라 시장은 상당히 급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1.16% 상승, 코스닥 시장 1.04% 상승. 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말씀드렸고, 전일 외국인 914억 사주고요. 코스피 기관이 4,335억 사줬습니다. 연기금 계속해서 매수세 줄이지 않고 있습니다. 1,550억 들어왔는데요. 금융투자가 이틀째 4,000억 이상 규모로 매수세 들어온다는 것이 이제 기관도 같이 상승 전환하는 시세 초입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같이 기관 투자자 중에 금융 투자도 동참하고 있다. 여기 보시면 근 한 6일 가까이 하루 빼고 그죠? 매수세 동참하는 거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 이야기 하기 전에요. 전일 미국상 뭐 크게 뉴스거리도 없습니다. 상승하다가 좀 밀렸는데요. 9월 기존 주택 판매 지수가 2.2% 전월 대비해서 좀 하락했다. 전망치는 0.7% 전망을 했는데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해서 2.2% 조금 하락한 부분이 시장에 조금 악영향 미쳤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에 비하면 리치먼드 연은 제조업 지수가 8로 급등했다. 전월은 마이너스 9였는데 시장 전망치는 시장 전망치는요 마이너스 6이었는데 오히려 플러스로 8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재와 악재가 섞였는데요. 크게 중요한 내용 없다 그렇게 생각 들고요. 그냥 조정 좀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나스닥이 강하게 가다가 좀 밀린 것이 조금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나스닥 추가 더 밀릴 수 있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감한 선물옵션 시장, 그러니까 미국 선물 보시게 되면 아까 방송 제가 시작하기 전에 보니까 이것은 이제 오늘로 7시에 다시 재개하니까 오늘로 바뀌었는데 전일 보시게 되면 1% 이상 그러니까 추가 하락하고 그죠? 1.13으로 마감했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1.13이니까 미국이 어떻게 마감했다? 0.7이었는데 좀 더 하락하면서 선물을 마감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딱 보기에도 은봉이 크게 밀리고 이중고점 쌍봉치고 밀리는 모습이거든요. 내일 좀 밀릴 수 있는 모양이에요. 자, 마찬가지 다우도 그렇고요. 자, 다만 다우존스 여기 20일권 얼마나 강하게 지지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겠고, 오늘 우리나라 상당히 또 전일 강한 상승세 이후에 숨고르기 양상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유럽은 브렉시트 비준을 또 못 받았습니다. 영국 하원에서 또 비준을 신속 처리 계획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보리스 존슨 총리는 만약에 이것이 부결된다면 조기 총선도 강행하겠다는 우려가 있는데도 영국 올랐습니다. 영국 얘기 지금 안 나와서 못 보여드리는데, 그래서 유로존은 비교적 현재 뭐 크게 나쁘지 않아요. 그죠? 전고점도 돌파한 상황이고 미국은 조금 주춤주춤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는요 0.20 빠져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0.20 빠진 것 치고 콜 옵션이 마이너스 0.3 정도 밖에 빠지지 않았다. 풋옵션 2.5 오르고요. 시장이 강세 추가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옵션 참가자 입장에서 보시면요. 콜이 많이 안 빠졌어요. 그죠? 자, 많이 빠지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콜 매수한 사람이 많이 던져서 가격이 빠지는 거 하나. 그죠? 또 하나는 콜 매도를 강하게 때려가지고, 그죠? 더 빠지게 만드는 것. 좀 어렵습니까? 어쨌든, 크게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마치고, 이제 다시 개장한, 미국 다우존스 선물은 0.06% 지금 소폭 하락이고, 나스닥 선물도 0.09% 소폭 하락입니다. 나중에, 우리나라 장 개장했을 때 상황 한번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241 권역인 2100 인근까지 강하게 양봉으로 치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거의 뭐 고점대에서 끝났다 봐도 무방하겠죠. 장대 양봉으로 5일선 완전 탈환하면서 241까지 한 방에 치고 가는 모습. 닥터케이는 이번 주말 정도까지 잘 조정을 마치면 상황을 봐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만 기간 조정도 마무리된다 그런 의견 드리고 있어요. 19일째입니다. 오늘이 이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일 기준에서 19일일 겁니다. 이거 계속 현재 기준으로 나오니까요. 자, 내일이 이제 목요일이고 주말 다 왔습니다. 날짜 매치 돼가고 있고 상승 뚫어버린다면 상승 전환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코스닥이 강세 보일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뭐 크게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코스닥 바이오주 광풍에 가깝게 폭등하면서 바이오주도 강하게 코스닥도 강하게 올랐으니 그죠? 자, 전일 외국인이 1500억 가까이 샀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만 계약 이상 사서 마무리했거든요. 그래서 이 선물 사들어온 거 보십시오. 이런 모습을 보면 밑으로 크게 빠지기보다는 크게 걱정 안 한다 이런 전략 드렸어요, 분명히. 자, 일단은 그런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바이오주 광풍 불어오듯이 아주 강한 상승세 나옵니다만 주의해야 될 것은요. 자, HLB라든지 신라젠이라든지 헬릭스미스라든지 단기간에 급등했던 종목들 위에서 꼭대기에서 잡지 말라고 저는 이야기를 말씀 많이 드렸거든요. 좀 이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만 자,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도 보면 하루에도 등락이 이게 23%까지 올라간 걸로 아까 제가 확인했는데요. 보면 몇 프로 빠진 겁니까? 고점 대비했으면 11% 올라간 게 아니라 고점에서 샀으면 11% 마이너스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HLB도 마찬가지입니다. 꼭대기에서 잡으면 안 된다고 자꾸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에 비하면 셀트리온은 아주 양호하게 계속 지속 상승하고 있으니 양호. 자, 전일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IT 전기전자도 강세 보였고요. 그 다음에 조선주 강하게 돌아서는 모습 보이고요. 건설주 앤드 남북 경협 하루 그렇게 패대기 치더니 그 다음날 바로 들어올립니다. 최근에 장세가 여러분들 참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고 있어요. 상당히 변동성 크고 하루 걸러 하루 등락을 거듭하는 변동성 큰 시장이니까 여러분들 확실한 기준이 없다면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양대 시장 1% 넘게 상승했으니 거의 뻘겋습니다만, 자, 보시면 또 휴대폰 부품에도 보면, 강하게 올랐던 종목도 조금, 차익 실현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휴대폰 부품 아주 강한 모습 보이고요. KMW 비롯한 5G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RFHIC는 실적 안 좋게 발표 났다 하던데, 막판 좀 끌어당기면서 끝난 것 같고요. 자, 나머지는 그만합니다. 공기청정, 미세먼지, 강하게 올란 종목들, 어저께 좀 조정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시장이 돌아선다면 닥터케이가 추천한 종목군들 업종 대표주 위주로 꾸려가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말씀드리고 있고
시장과 함께 같이 궤를 같이 하고 있으니 그대로 잘 끌고 가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일정 규모 때 블럭디 소식 때문에 그 소식 넣기 전에 이거 하이닉스만 왜 패는데 하면서 제가 좀 광분했거든요. 대본 끌어올립니다. 대본 끌어올려요. 제 전략이, 제 예상이 크게 틀리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이날 중국 GDP 발표 난날 시장이 빠지는 모습을 좀 보이긴 해야 되겠는데 전반적으로 시장을 나쁘게 안 보고 있는 듯하다. 나머지 조직이 싫고 하이닉스 하나만 컨트롤하면 되겠다 생각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군역 4.4% 때리더니 금방 들어올립니다. 대번 들어올려요. 또 누가 관심 있다? 기관이 관심 있어요. 블록 딜을 하든가 말든가 기관 사들어옵니다. 노 프라블럼. 위로 치고 간다면 물론 여기 음봉을 크게 하나 두들맞은 게안 좋은 모습인데 좋은 모습은 추가 하락하지 않고 그대로 다시 끌어당긴다는 것은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20일 위로 강하게 얼마나 반등시도 넣느냐에 따라서 8만 한 3천원권에서 조정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삼성전자와 같이 5만원대 잠깐 휘청하고 조금 주춤하다가 그대로 끌어당길 것인지는 20일 저항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잘 체크해보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참 외국인 기관은 삼성전자 사들어옵니다. 삼성전자 조금 더 눌리면 관심 가지고 있었는데 그죠? 포트폴리오 풀인 상황이기 때문에 자 삼성전자 진짜 강해요. 자 조금 눌려주면 언제든지 다시 편입할 생각이 있다. 자 기아차도 전일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여기서 그죠? 그리고 땡기고요. 하이닉스도 여기서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둘다 매수했다면 반등세 강하게 또 전일 사자마자 수익 난 상황이겠죠. 자 카카오도 3일 연속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전고점 이거 박스권만 돌파한다면 강하게 갈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기관 외국인 여전히 관심 있는 종목이니까 계속 홀딩. 현대엘리베이 자 밑으로 처지면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었는데 전일 남북 경협 관련주들 동반 상승하면서 같이 상승하는 모습 기관 외국인 수급이 자꾸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좀 들고 가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KMW 자 밑으로 여기 강하게 3일째 처질 때도 65,000원권 여기 잘안 깼거든요. 60일만 지지한다면 순환하는 코스닥 장세에서 한번 탁 들어올린다면 충분히 8만원권까지는 한번 노려보겠다. 전일도 외국계는 들어왔어요. 자 LGU 플러스 모양 다 만들어놨습니다. 위로 추가로 올라간다면 충분히 한번 상승 기대해 볼수 있다. 기관이 매수세 계속 들어옵니다. 셀트리온 자 알아서들 잘하고 계세요. 자 던졌던 물량 다시 아침에 사놨다 그럽니다. 그죠? 우리 팀원들은 셀트리온 중장기 들고 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닥터캔 여기서 절반 여기서 다 매도 의견 드렸고 저 알아서 사 들어간 거는 또 컨트롤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팔았던 가격에서 한 3천원 올라왔습니다. 그죠? 3천원 올라왔는데 말씀드렸다시피 퍼펙트한 자리 아니고는 공식적으로 매수 의견 드리고 있지 않는데 팀원들이 알아서 사는 부분은 또 같이 컨트롤해 나가면 되니까요. 여기 샀다 그럽니다. 홀딩 그랬습니다. 홀딩 던질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왜? 장대 양봉으로 직전 고점 19만원대 강하게 돌파하고 그냥 적당히 밀리고 있으니까 자 별무리 없다. 19만원대 정도 훼손 안 한다면 조금 더 길게는 18만 6천원 정도만 훼손 안 한다면 큰 무리 없다. 홀딩하라 그랬습니다. 추가로 더 치고 간다면 20만원 돌파 이제 바라볼 수 있겠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아침 장전 방송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중국도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미국 선물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강하게 끌어당겨 올라온 시장이기 때문에 쉽게 강하게 밀리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사들어오고 있고, 최근에는 금융투자가, 사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고, 외국인이 오늘도 한번 더, 같이 쌍끌이 매수세 들어온다면, 이제 2100 한번,
다시 한번 더 도전해 볼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저께처럼 강한 랠리 한 번 더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전 8시 50분 아침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넣을 때 스킵하지 마시고 좀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닥터 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